현재 전북 지역은 장수의 폭염주의보가, 그 밖에 13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. 오늘 순창 지역 낮 기온이 34.2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.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완주의 한 사과 농장. 열매를 맺은 지 석 달 정도 지난 초록빛 사과에 탄산칼슘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햇볕에 약한 사과가 타들어가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무성한 나뭇가지는 잘 솎아줘야 합니다. 장마철에 많이 자란 가지들을 제거하면서 농약도 잘 들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여름 정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통풍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? 통풍 관련된 것도 있죠. 인삼 재배 농가도 지금이 가장 긴장되는 시기입니다. 폭염이 이어지면 수년간 키운 인삼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수분 공급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햇볕 가림막에 헌 옷가지를 덮어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직접적으로 햇빛을 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부패하거나 이런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. 여름에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그 물을 이렇게 입줄기에 이렇게 뿌려줘서 온도를 낮춰줘야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축산 농가들도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20% 정도 낮추고 수시로 물을 뿌려 축사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. 폭염에 지친 가축들은 식욕 부진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의 체감 온도를 낮추어주고 사료 내 비타민 등 광물질을 첨가하여 사료 섭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불볕더위로부터 정성껏 기른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.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.